자, 꼬막무침 한 그릇이면 겨울을 제대로 즐긴 기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도 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네. 꼬막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오늘 꼬막은 좀 살이 좀 발라놨어요. 네. 예. 아까 꼬막 데치는 건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쳐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청오이를 좀 쓸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청오이하고 지금 청원고추를 손질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중에 보면은요 꼬막 살만 나온 게 있어요. 예. 냉동으로. 요즘 또 그런 거 잘 나와서. 잘 나오죠. 예. 온라인에 많이 시키실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걸 사실 경우에는 네. 사실 이렇게 껍질을 까서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예. 그럼 꼬막살을 사가지고 쓰실 때는요 한번 데치셔야 돼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청주 약간 넣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간장에도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고. 예. 넣었다가 한번 휙 져서 탁 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냄새도 안 나고 예. 네, 조금 녹이면 냄새가 나고 이래요. 예. 들어있는 것들 꼬막 살 이렇게 사시면 그래서 그렇게 청주에 살짝 데쳐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이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네. 아무래도 이 무침에는 네. 이런 아삭거리는 식감에 네. 채소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 물렁하잖아요. 물컹하잖아요. 지금 이게 씨가.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빼내세요. 이렇게 좀 수저로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추는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이걸 한 1cm 뭐 이렇게 드시기 좋게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 꼬막을 겨울 꼬막을 또 이렇게 먹었을 때는 네. 물론 쫄깃쫄깃하고 맛있지만 약간 단맛도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맛도 있고 예? 향그럽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 아니, 맞아요. 왜 굉장히 기분 좋은 냄새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요즘에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른들은 예. 엄청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이것도 네, 통으로 한 0.3cm 요 정도로 예? 이렇게 해서 좀 썰어 주시고요. 확실히 이 무침은 뭔가 네. 이렇게 차갑게 해서 먹으면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입맛도 돌아오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양념과 함께 우리 꼬막하고 버무릴 채소들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이제 함께 먹으면 좋을 네. 재료로 네. 이 콩나물을 준비해주셨어요. 네네. 굉장히 아삭거리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아, 이건 한번 제가 데칠게요. 데치는 예. 것도 어떻게 데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요? 네. 콩나물은 네. 데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뚜껑을 예. 덮고 하냐? 처음부터. 예. 뚜껑을 처음부터 열고 하냐? 예, 예. 그럼 오늘 열고 할게요. 네, 오늘 열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열은 상태로 하면 다 드시면 안 돼요. 중간에. 그렇죠. 한번 열었으면 네. 냄새가 비린 콩나물 비린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예. 네, 계속 끓으셔야 돼요. 그리고 콩나물도 네. 우리 왜 숙주 살캉하게 익히잖아요.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살캉하게 익히시면 돼요. 푹푹 끓이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제가 투명색이 나면 어떻다 그랬어요? 살짝 익은 거라고. 익은 거라 그랬죠? 예. 그럼 투명색이 날 때까지만 네, 요거를 조금 데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삭아삭하고 또 한편으로는 살캉하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네. 요게 네. 얼음물이면 더 살캉하겠죠? 그렇죠. 아삭거리고.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건져주세요. 건져볼까요? 네. 요럴 때 얼음 한두 개 넣어가지고 아주 차갑게 해도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건져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근데 굉장히 식감이 탁 살아있죠? 아삭아삭하고 삭하게 네. 예, 잘 데쳐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이 조금 물기를 제거한 콩나물을 예. 이렇게 넣으시고 한번 살짝 버무려 놓을게요. 밑간을 들여 놓을게요. 예. 그래서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만 넣으셔서 이렇게요. 약간 서로 붙지도 않고 윤기도 살짝 나고 아~ 밑간이 살짝 배이게 하면은 예. 각자의 맛도 느끼고 네. 혼합된 맛도 느끼는 그렇게 좀 요리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어때 예쁘지 않아요? 색감도 예쁘고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삭거리는 그 식감이 딱 나오죠. 투명해가지고 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두고요.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이렇게 간장 넣으시고요. 네. 이 무침은 또 양념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액젓도 넣으시고요. 액젓 들어가고요. 기쁜 맛 내주는. 참치 약간만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반 참치액을 넣으시면요. 예. 냄새가 좀 심해요. 해야지. 왜냐면 이건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끓이면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참치액 버전을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거는
왜냐면 생걸로 묻히, 지금 생걸로 묻혀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 끓이질 예, 않잖아. 예. 그럴 때는 냄새가 조금 나요. 예. 그래서 조금 좋은 참치액을 쓰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 조금 들어가고요. 맛술 넣고요. 네. 그다음에 매실청 조금 들어가고요. 네. 네. 매실청의 그 상긋 향긋한 맛이랄까? 예. 그것도 꽤 좋아요. 예. 그다음에 액체는 요 참기름이 마지막이에요. 참기름. 다 같이 섞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액체가 많잖아요. 네. 이때 고춧가루를 넣어서 좀 섞어주시고요. 오, 사실 무침이라고 해서 막 고추장 들어가고 뭔가 아니에요. 되직하게 진할 줄 알았는데 많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집에 있는 것들이고요. 예. 여기서 간을 하는 게 아닌 것들, 맛술 예? 뭐 이런 게 없을 때 그냥 하셔도 돼요. 간은 우리가 간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예? 안 되지만 맛술이나 뭐 매실청도 뭐 없으면 된다. 그러면 살짝 식초 같은 거 조금만 넣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 이렇게 해서 다 저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런 무침 소스는 좀 많이 만들었다가 조금씩 덜어서 쓰시면 그래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채소도 버무려 드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제 맛있게 한번 무쳐봐야겠죠? 네. 먼저 네. 꼬막을 네. 좀 무쳐줄게요. 그래서 꼬막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꼬막하고 오이를 좀 같이 넣어서 무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요. 하고 오이를 네. 꼬막은 쫄깃쫄깃하고 오이는 아삭아삭하고 네. 조화롭네요 굉장히. 이것도 다 같이 무치셔도 되고요. 예. 한 반 정도는 좀 넣으시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약간 꾸미처럼 색이 좀 양념이 안 묻은 색을 넣어주면 예. 식감이 굉장히 살아나요. 그럼 드실 올려주면. 때 예. 드시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것 좀 사용해 줘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소스를 다 집어넣고요. 소스를 다 넣고. 네, 콩나물은 무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소금하고 예? 참기름하고 밑간을 콩나물을 해놨죠? 이제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좀 굳혀주세요. 팍팍 주물지 마시고 예? 살살. 조물조물. 네네, 조물조물도 아니에요. 예. 살살. 애기 다르듯. 네네. 예? 왜냐하면은 꼬막이 예. 아무래도 안에 내장도 있고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팍팍 예? 좀 그 나와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좀 버무려서. 살살. 네. 아까 양념꼬막 같은 경우는 그냥 양념만 얹어서 또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무치시는 것만 봐도 네. 군침이 돌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 네. 국수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네. 해서 우리 시중에 꼬막 비빔밥 이렇게 꿈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꼭 해서 드세요. 그렇게 예. 가격 많이 안 나가거든요. 집에서 해서 드세요. 그리고 콩나물을 네. 조금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푸드 스타일링. 예.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오늘 예. 제가 요 저기 그 스타일링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플레이팅하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처럼 예.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그 리스처럼. 그렇죠. 네. 예. 우리 크리스마스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또 안에다 이렇게 놔보세요. 예쁘게. 네. 이렇게. 예. 확실히 분위기 다르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요거에 각자 덜어서 비빔밥을 해서 드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되고. 네, 골뱅이 안주처럼 예.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 옆에다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은 또 조금 눈도 예뻐요. 먹음직스러워 예. 보여요. 좀 뭔가 신경을 쓴 것 같은 음식.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깨를 예. 네, 여기다 조금 뿌려줄게요. 무엇보다 이 제철인 꼬막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뭔가 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네. 이 꼬막 무침을 만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우, 밥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네. 정말 입맛 돋게 하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꼬막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